5월 5일 오늘의 역사. 174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드 2세가 출생하다. 1789년 프랑스에서 성직자, 귀족, 평민의 3부로 구성된 국회인 3부회가 개최되다. 1821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가 남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 사망하다. 1904년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사이 영이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다. 1905년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 전문학교가 개강하다. 1924년 코코 샤넬의 향수 브랜드 샤넬 No.5가 탄생하다. 1932년 송호 정전협정 체결 제1차 상하이 사변이 종결되다. 1936년 미국 발명가인 에드워드가 스크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다. 1945년 2차 대전 유럽 전선의 마지막 전투였던 이터성 전투가 발발하다. 1948년 불가리아의 축구팀 CSKA 소피아가 창단하다. 1948년 김구 선생 일행이 귀국하다. 1956년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다. 1956년 한국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신익희가 사망하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가 1923년부터 치러졌던 어린이날을 이날로 공식 제정하다. 1961년 나사에서 자국 최초의 우주인 앨런 셰퍼드가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성공하다. 1977년 대한민국의 배우 최강희가 출생하다. 1983년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이 발생하다. 1984년 타이거즈의 방수원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다. 1993년 가요 톱10의 마지막 MC인 손범수가 첫 진행을 맡다. 1995년 신주쿠역의 살인가스 사건이 발생하다. 2000년 KBS에서 VJ 특공대가 첫 전파를 타다. 2004년 산악인 어몽길 히말라야 8000m급 15자 정복에 성공하다. 2004년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 역대 최고 경매가에 낙찰되다. 2008년 토지의 작가 박경리가 사망하다. 2012년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전동의 노래방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다. 2016년 안산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30대 용의자 조성호가 긴급 체포되다.